대한민국의 최상급지라고 하면 강남 3구, 여의도와 함께 마용성광 한강 라인을 들 수 있는데요. 마포구에는 대한민국 최대 상권인 홍대와 서울의 대표적인 일자리 자족 도시이면서 용산과 여의도 생활권으로 한강변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마포 자체 개발 호재는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여의도와 용산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 바로 마포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마포구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9억 6천만 원으로 대장 아파트는 용강동 2편 한세상 마포 리버파크이며 18억대 중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직장인 평균 연봉은 4,43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413세대로 다른 자치구보다 공급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2023년 상반기 마포구는 269건의 역전세와 2023년 2분기 총 6건의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164건의 미분양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마포구에서는 성산동, 대흥동 모아타운 2차, 중동 모아타운 3차, 아현동 재개발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편인데요. 오늘은 서울 서부권 대장 마포구의 개발 호재와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포구 재건축 재개발 사업. 2023년 3분기 서울 강북권 대장 아파트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의 전용 30평형 실거래가가 18억 5천만 원을 넘기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현 3구역을 재개발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총 3,885세대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마포의 재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압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마포구 노고산동, 충정로, 신촌 등 주요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안 공람이 시작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성산동, 대흥동 모아타운 2차, 중동 모아타운 3차, 아현동 재개발 등 이외에도 다양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 교통호재. 마포구는 최근 부동산 교통호재 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GTX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은 아니지만 서부선, 대장홍대선, 강북행단선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있는데요.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세전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이부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여의도를 관통해 관악구까지 연결됩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은평서대문에서 동작, 관악으로 가기 불편했던 교통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어주는 구간으로 부천대장역에서 홍대입구역까지 21분 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부천, 강서구 지역에서 마포구로 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며 2031년 개통 예정입니다. 강북행단선 역시 마포구를 지나게 되는데 목동역부터 청량리역까지 연결하는 이 노선은 경전철 중 가장 긴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 수색역세권 개발은 수색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구간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으로 총 22만 1,750제곱미터의 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사업은 DMC와 월드컵공원, 난지한강공원을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모두 갖춘 복합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색과 DMC 사이의 철도부지에 각종 상업시설과 복합문화, 관광,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 향후 서북부 생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롯데가 상암 롯데몰 부지를 매입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이 늦어졌는데 현재 롯데쇼핑 측은 상암 롯데몰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2024년 마포구 건축허가를 받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상암 DMC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2023년에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복합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랜드마크 빌딩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 1930년 개업한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강변북로의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하는데 여기에 있던 화력발전시설이 최근 10년 넘은 공사로 지하화되고 지상은 공원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서울복합발전소 건설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현재는 화력발전시설 대부분이 지하화되고 지상 공간을 공원으로 꾸미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명이 다한 서울화력발전소 4, 5호기가 문화창작발전소로 되살아나는데 당연히 문화창작발전소는 착공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2025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문화창작발전소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추진되는데 2015년에 폐지된 발전소 4호기는 두 개의 전시실, 공연장 등 문화시설로 리모델링되고 2019년에 폐지된 5호기는 근대 산업유산으로 원형을 보존하여 대한민국 최초 화력발전소의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서울링, 자원회수시설 등 상암동 복합개발. 상암동 하늘공원은 1993년도까지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었던 지역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해당 지역에는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관람차인 서울링이 조성됩니다. 상암 하늘공원 서울링은 기존 전통 방식의 대관람차와 달리 바퀴살이 없는 고리 형태로 그 크기가 무려 180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탑승 인원은 1일 최대 11,792명이 탑승이 가능하며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 수요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링은 생활 폐기물 소각장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용해 친환경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2023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94.9점을 받은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건설될 계획을 밝혔는데요.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디자인, 컨텐츠, 친환경 등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의 소각장을 벤치마킹하여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100%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에는 세련된 건축 디자인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고 높은 굴뚝을 관광 아이템으로 역으로 활용하여 전망대, 회전 레스토랑,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자원회수시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도 조성해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유수지 한류복합문화타운. 마포대교 북단 마포유수지 상부의 대규모 문화공간인 한류공영관광콤플렉스가 조성됩니다. 한류공영관광콤플렉스는 마포대교 북단의 유수지 시설 및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6,500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5층, 연면적 11,77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914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한국관광공사의 한류관광 멀티플렉스타운 설립 기초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 당성조사,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최근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본격 추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포구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포 디자인 출판 지능지구.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지능지구는 약 200여 개의 디자인 출판 업체가 모여있는 합정역, 상수역 인근 지역을 디자인, 출판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포구가 육성 중인 지역인데요. 이 사업의 특징은 디자인 출판 업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시설의 신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등 부문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마포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지능지구 권장업종 시설 등 지정기준 처리 절차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 1단계 구간인 합정동 권역에서 권장업종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시 관련 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최대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데요. 또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으로 확보된 공공임대 공간을 관련 업종의 업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마포구의 디자인 출판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 일자리 공급 등으로 마포구의 출판 디자인 산업을 더욱 발전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용산 여의도 개발의 수혜까지 가지고 있는 서부권 대장 마포구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